사장님들 얘기하시는데 네. 강사분들 중에 잘 가르치는 강사분이 있고 퀄리티가 있다고 보면 얘기를 하셨어요. 어, 왜 나야? 아, 맞아요, 맞아요. 재미있는 강사분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잘 해봅시다. 네. 지금은 이제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요. 자, B 코스 지금 할 거예요. B. 네. 저 코스를 모르는. 어, 우선 천천히 키면 돼요. 걱정하지 마. 자, 제가 차선 변경이 없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아셨죠? 뭐 이렇게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라고 나온다 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 B 코스는 차선 변경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여기서만. 가다가 2차선에서 1차선. 나머지 차선 변경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멘트 듣고 가면 돼, 그냥. 알겠죠? 차선 변경 없습니다. 자, 차에 타면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그러면 안전벨트 됩니다. 그럼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되셨죠? 물어보면 본인이 네 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꼭 핸드폰 꺼놓고 계시고요. 자, 멘트 들렸죠? 클러치 밟고 시동 걸고. 클러치 밟고 시동 걸고. 브레이크 안 밟아요? 예, 안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고 눌러서 돌려보세요. 더 돌려. 더 돌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보시면 정지대 미지등 깜짝 먹었죠. 내가 브레이크 밟고 내리라 했죠. 브레이크 밟고 내리라 했죠. 그죠? 요것 때문에 깜짝 많이 먹는 거죠. 요게 또 중복 감점돼요. 아, 계속 감점? 그렇죠. 모르고 계속 있다 차가 옆에서 거울 봤는데 차가 계속 온다. 못 나가면 계속 깜짝 먹는 거야, 이걸로. 밟고 있어야 돼. 네, 꼭 밟고 있어야 돼. 정지등 미지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어를 넣기 전에 기어는 잡고 계시고 자, 왼쪽 보세요. 차 안 오죠? 자, 와야 하나요? 자, 2단 넣고. 안 들어갔잖아. 자, 왼쪽 보세요. 차 나오죠? 중립 다시 기어 빼. 기다려.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기다려야지. 1차로에도 차가 안 오면 갑시다. 왜냐하면 2차 때문에 내가 핸들을 많이 꺾어야 돼. 그죠? 그리고 우리 아까 클러치 뗐다 밟았다 알죠? 그거 해주면 돼, 나갈 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0초 내 미출발이라고 있는데 시동 걸고 바로 안 가도 감점 안 먹어요. 차 있을 때는 감독관이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이거 누른단 말이에요. 누르렀을 때도 안 가면 감점 먹어요. 출발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2단 넣고 가야지. 차 없습니다. 2단 넣고 2단 자, 왼쪽 보고 클러치 뗐다 밟았다.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는 떼지. 살짝 꺾어야지. 왼쪽 보면서 네. 뗐다 밟았다. 클러치 뗐다 밟았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쪽 나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나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예, 네, 제대로 나가야지. 이런 거 다 감점이야. 운전 똑바로 해야지. 그죠? 네. 와, 이런 감점 먹는 거야, 이런 거. 엑셀 밟고. 핸들 꽉 잡지 말고. 내가 그래서 아까 진짜 클러치 뗐다 밟았다 하면 속도 조절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왜 속도 조절 안 했어? 했어야지. 그죠? 속도 올리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이거 핸들 너무 꽉 잡고 있어. 3단?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차로 변경 앞에 봐야죠. 잠깐만 보세요. 속도 올리고 쭉 속도 올립시다. 자, 클러치 밟고 4단 차선 안 바꿔요. 네, 다시. 좀 속도 더 올려봐. 30km가 뭐야? 멀리 봐요, 시선. 저 멀리 신호등이 보이게. 네. 땅 보면 안 돼요. 약 3분 미터 앞, 좌회전입니다.
가슴 똑바로. 아, 너무 확 긁지 말고. 브레이크 발아주고. 좌측간 밝히시고. 계속 갑니다. 엑셀 살짝 밟고. 아, 굴러가면 어디게. 내 차선변경 없다고 했잖아. 그죠? 엑셀 밟고. 바닥 잘해주면 되잖아.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넣읍시다. 차선 쏠린다. 옆에 차 있어요. 큰일 나.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더 밟고. 자, 왼쪽. 그만 밟고 엑셀. 2차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차로.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집중. 4단 제대로 넣어요. 기어 제대로 안 들어갔어. 엑셀 밟지 말고 클러치 밟고 4단 기어 너무 보지 말고 엑셀 밟고. 가다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50이 넘어야 돼요. 좀 더 밟아야. 멀리 보고 차들 쳐다보지 말고 쟤들은 다 알아서 피해가니까. 그렇지. 이 정도 속도 됩니다. 더 내면 안 돼. 차 똑바로.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차 똑바로 가야 돼. 뭔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저 멀리를 보고. 시선이 좁으면 안 돼요. 차가 똑바로 안 가지는 이유는 시선이 이게 밑을 보거나 다른 데를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멀리 보시고, 왼쪽 백색 점선 있죠? 그 백색 점선이 내 어깨를 살짝 스치는 느낌으로 가세요. 왼쪽 어깨를. 네, 잘하고 있는데. 힘 빼고, 힘 꽉 잡고 있으면 팔목에 힘이 들어가요. 핸들 약간 오른쪽. 자, 브레이크 발아주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속도 조금씩 줄입니다. 한 번에 확 줄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자, 이제 30이니까 클러치 들어가고. 꽉 밟아요. 클러치 들어갈 때 확 빨른 거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브레이크 눌러야죠. 자, 기어 중립. 자, 지금부터 이제 2단으로 가는 거예요. 2단이요? 네, 30km 구간이니까. 아, 저기 한전 사거리까지. 자, 2단 넣고. 자, 출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자, 엑셀 살짝 밟으세요. 네, 그 정도 속도로만 가세요. 소리 딱 약간 시끄럽게. 네, 그 정도. 더 밟으면 안 돼. 약간 오른쪽. 네, 좋아요. 그대로 가면 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멀리 보고 차들 쳐다보지 말고 다들 알아서 피해갈 거니까. 자, 엑셀 힘 빼고 발은 브레이크에 얹어놓으세요. 힘은 빼고 장내 기능하듯이 계속 갑니다. 아직 클러치 밟지 마요. 약간 핸들 왼쪽. 이제 클러치 밟고 꽉 밟아. 중립이잖아요. 2단. 이게 왜 2단이냐. 이게 만져봐야지 왜 2단이야. 원래 그래요. 초보 때 다 그래. 그래서 초보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보야. 어우 잘하면 초보가 아니지. 잘하는 거예요. 아직 시동은 안 꺼먹었잖아. 시동 꺼먹은 사람 많은데 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아, 저 틈 사이로 들어오잖아. 그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클러치만 밟고. 그렇지. 브레이크 밟고 다시 클러치 살 떼면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 그렇지. 오케이. 이제 엑셀 밟고 쭉 밟아.
3단 넣읍시다. 3단 엑셀 밟고 플래시 떼고 밟아야 돼.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통과합시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밟으면 안 되나요? 다시 엑셀로 가고 차선 안 바꿔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차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몸이 중앙으로 들어가네. 옆에 버스 있으면 부딪혀요. 멀리 안 본다는 얘기야. 좌측 깜빡이 켜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힘은 빼고. 아 여기서도 좌회전이다. 됐죠. 여기 언덕이 높잖아. 봐봐.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중립.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써. 중립. 자, 여기 언덕에 우리 언덕 연습했죠? 아 응. 브레이크 한번 떼봐. 아, 안 돼요. 왜? 아, 돼요. 떼봐. 밀리죠? 아, 네. 자, 반클러치 배웠죠? 자, 언덕 했잖아 아까 우리 오픈에서 2단 넣고. 방클,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 한치 들어, 브레이크 떼.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 엑셀 밟으시고, 속도 쭉 올려. 더 올려? 30km까지 올려도 돼. 좌회전입니다. 저차 따라가는 거예요. 노선 따라. 자, 엑셀 힘 빼고, 이렇게 끝으로.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요런 거 이제 돌다가 바로 끝으로 들어온 거 있죠? 정지 그런 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 네,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쭉 벤츠 따라가세요.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3단 엑셀 밟고 4단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차선 변경 없으니까 앞에 차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 일자로 그냥 그대로 가세요. 직진. 가끔 또 앞 차들 따라가는 분들 있어.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일자로. 고가차도 우측 옆길. 엑셀 힘 빼고 앞에 빨간 불이니까.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저 놓고요. 약 150m 앞 좌측 깜빡이 켜시고. 속도 줄이고 30까지 줄여요. 브레이크로 줄여요. 더 줄여요. 네, 떼고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네, 클러치 밟고 저 앞에 아니 저 앞에까지 4단으로 가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멈출 때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정지. 멈출 때는 기어 변속 할 필요 없어요. 중립. 저거 뭐 시험차인가? 아니요, 뒤에. 아, 우리 뒤에. 시험차 아니구나. 교육적이요. 이정이 더 쉬운 건가요? 이정이 더 쉽죠. 클러치라는 게 없으니까. 자, 돌면서 오른쪽 4차로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4차로로 가는 이유는 돌자마자 300m 가서 우회전할 거기 때문에 돌면서 1차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른쪽 끝으로. 저 사람들 서 있죠? 저쪽 끝으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핸들은 한 300도 정도 한 바퀴 덜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알려줄 거니까 걱정이 마. 몇 번 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근데 이거 6시간 만에 따올 수 있어요? 도로주행 합격률은 20%. 그 10명 중에 2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한 번에 땄다는 건 삼순 뻥이야. 우리 학원에서 내 조회해보면 다 나와. 다른 분은 이제 그 공담 이런 데 가서 떴더라고요. 여기서 땄는데
2종은 한 번에 붙는 친구들 많아. 2종은 한 합격률이 더 50% 나와. 2종. 근데 1종은 합격률이 그렇게 안 나와. 2종은 애들이 한 6명, 7명 딱 1종 애들. 1종은, 1종은 떨어져요. 원빵에 붙으라고 부모님이. 예? 원빵에 붙으면 좋다고 붙으라고. 그럼 좋긴 한데 그랬지. 남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출발 2단 넣고.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큰일 나, 시동껏. 엑셀 밟고. 조금만 더 밟을게. 그렇지, 이 정도 딱 준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딱 좋죠? 이렇게. 제한속도 60km 구간. 감다. 엑셀 밟고. 속도 올려? 4단. 또 RPM 올라간다. 엑셀은 빼라 그랬지 내가. 네, 더 주의 지났다. 브레이크 바람지고. 자, 우측 깜빡이 키고 속도 더 줄입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뗍니다. 브레이크 뗍니다. 브레이크 뗍니다. 자, 2단 넣으세요. 네. 떼고 출발 갑시다. 엑셀 살짝 밟고. 네.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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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자,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키세요. 엑셀 밟고. 자, 왼쪽 보세요. 60km 구간입니다. 갑니다. 다음은 4시까지 측정입니다. 앞에 보고. 깜빡이 끄시고. 자, 브레이크 발.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여기가 좀 어려워요. 방금 거기 우회전 코스가. 네. 자, 2단 넣고 출발. 꺼진다 시동. 조심해. 클러치 천천히 떠야 돼. 클러치 밟고 중립. 다시 인자 넣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엑셀로 안 가도 돼. 클러치 밟고, 전지. 중립. 네, 엑셀로 안 가도 된다는지 알겠죠? 어차피 멈출 건데, 요것만 떼면 이렇게, 요걸 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죠? 떼고, 이것만, 요것만 하면.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좀 더 밟고 3단 또 엑셀 밟는다. 클러치 밟고. 아, 따로 집에서 오늘 여고 연습해요. 자, 신호 바뀝니다. 왜 신호 바뀌는지 아냐면 저 멀리 빨간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을 멀리 보라는 거예요. 클러치 약간 왼쪽. 브레이크 기어 중립. 가깝네요 되게. 기어 넣고 브레이크 빼고. 오선 자체가 워낙 땅이 작으니까 엑셀 천천히 앞에 막히고 있어야 주의하면서. 그렇지. 정리. 자, 2단 넣으시고, 브레이크 빼고. 속도 올리시고, 3단. 엑셀 밟고. 자, 앞에 좌회전 들어왔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때 했습니다. 주의하세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클러치. 자, 중립.
도로주행 자체는 이제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신호가 잘 나한테 잘 맞아 떨어지거나 도로에 차가 없으면 쉬워요. 그죠? 근데 차가 많고 공사하는 구간이 있고 갑자기 앞에서 택시가 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당하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운이 좀 따라서,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니라 그 20%도 그냥 운이 따라줘서 붙은 거지. 그래서 보통 일요일 아침에 차가 별로 없으면 그때 학교율이 제일 높아요. 아침 9시에 시험 보는 분들 있죠? 일요일 아침. 아니, 저 원래 같은, 원래 오늘 10시에 시험 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9시. 아, 10시에 시험, 아, 연습해갖고 2시간 하고. 그러니까 10시에. 아침에 새벽에 하고. 그럼 차가 좀 없죠,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텅텅 비어 있어요. 새벽에도 돼요? 7시, 8시 수업 있잖아요. 일요일 날은. 아, 일요일만. 아침에 갔는데. 네. 평일은 아침에 가, 보면 안 되고. 차 많고. 출발. 엑셀, 아이고. 3. 4. 천천히 앞차 조심. 앞차 엔진 모르게 우회전할 것 같아. 딱 맞죠? 운전하는 스타일만 보면 알아. 엑셀 밟고 이제. 맞죠? 저런 거 대출 해야 돼, 나중에. 아, 신기해요. 아니, 운전 경력 있으면 다 알아. 끼어든 거지. 우리 차가 느리니까 끼어든 거지. 엑셀링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앞에 막히니까 속도 좀 줄여주고 저런 게 이제 칼치기죠, 이제 클러치 밟고 저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막히는데 좀 한심해 보여요. 이제 중립. 아, 이제까지 시도 한번 안 꺼먹었어. 오, 대단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한 500m 타면 가면 돼. 아, 아직 비 안 끝났죠? 예. 저기서 이제 종합운동장 우회전. 어? 우회전하고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차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신호등에서 우회전. 네. 멘트 나오니까 들어봐요. 운전하는데 멘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렸어. 안 들리죠? 아, 2단 들고 한 4시간 정도 하면 들릴 거예요. 클러치 할 거. 10초 걸릴 것 같으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빼고 엑셀. 자, 우측간 밝히고 천천히 천천히. 또 신호 또 바뀌었어. 천천히 합시다. 들어옵니다. 천천히. 우회전입니다. 핸들 꺾지 말고 오른쪽으로.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잘 빼고. 브레이크 빼고, 그렇지. 엑셀 밟으시고. 자, 앞에 보면 정지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네. 저 말은 왼쪽에 차 오는지 보고, 안 오죠? 그럼 가면 되고, 오면 멈추라는 얘기. 그렇지, 잘 봤어. 알겠죠? 네. 항상 우회전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진이 우선. 네. 자, 요 신호 말고 다음 신호 오른쪽에 뭐 버스 정류장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끝납니다.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클러치 스탑 중립.
2년 얼마나 하신 거예요? 네, 25년이요. 자, 2단 넣고 강사는 이제 5년 했고 엑셀 밟고 감독관 생활도 한 1년 했고 3단 엑셀 밟고 3단으로만 가면 돼요. 이제 끝낼 거니까. 자, 아까 오른쪽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돼요. 너무 붙지 말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바람 주시고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 클러치 밟고 들어가세요. 자, 앞에까지 핸들 거이치 클러치 밟고 자, 스탑. 깜빡이 안 꺼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중립 핸들을 많이 꺾었다가 풀면 4분 1만 돌아가면 깜빡이 꺼지니까 안 꺼지게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시동 끄고